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플라이플라넷입니다. 춘천하면 떠오르는 거 닭갈비, 막국수. 하지만 플라이피셔라면 바로 브라운 성어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브라운 성어 낚시를 하러 춘천으로 오고 계세요. 몇 분이 계시는 거지? 와, 진짜 많은 분들이. 저는 오늘 그런 분들을 위해서 현지인인 제가 맛집을 한번 추천해 드리고자 합니다. 춘천에서 가장 먼저 가봐야 될 곳은 고속도로 옆에 있는 세계 주류마켓을 가장 먼저 추천드립니다. 아무래도 제가 술을 좋아하다 보니까 술창고를 지나갈 수는 없겠죠. 온갖 종류의 술들이 아주 가득히 있어요. 와인 종류들도 진짜 가득합니다. 아주. 와, 진짜. 제가 서울에 있어도 이렇게 큰 주류마켓은 본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소개해드렸던 그 드라이플라이 버번도 여기서 구매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와인을 사서 먹을 수 있는 것도 참 많아요. 좀 근사하죠? 이곳을 지나쳐 가시면서 뭐 와이프 선물도 살 겸 술 한 병 구입해서 딱 포인트에 들어가셔서, 자, 그 다음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릴 곳은 닭갈비. 뭐 닭갈비야 춘천에 뭐 널리고 널렸죠. 진짜 많습니다. 너만의 가는 닭갈비집이 있어요. 아무래도 유명세를 타서 지금은 블로그나 뭐 이런 인스타그램에 많이 등장을 하지만 예전에는 저만 알고 있었거든요. 바로 우미닭갈비입니다. 이 우미닭갈비, 사실 닭갈비의 맛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것, 닭갈비를 먹고 난 다음에 디저트죠. 디저트로 볶음밥을 늘 먹지만 이곳의 볶음밥은 좀 특별합니다. 정말 바싹 튀긴 그 누룽지를 돌돌 말아서 주인분께서 만들어주시는데 그 맛이, 이곳을 꼭 가보시라고 저는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이거 절대 광고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브라운성어를 하는 곳, 그러니까 그 춘천시 신부읍 주변의 맛집입니다. 오전에 도착하셔가지고 이 해장국 딱 한 잔, 한 잔 아니고 뭐 해장국 먹어서 딱 한 잔을 할 수 있지만 해장국 하나를 먹고서 포인트에 진입하시면은 그만큼 든든한 게 없습니다. 춘천 천전초등학교 옆에 가보자 순댓국집이 있어요. 이 순댓국집이 맛이 너무 끝내줍니다. 이 맛 순댓국집은 제가 초등학교 다녔을 때부터 있었어요. 뭐 꽤 오래됐죠. 한 30년 됐나? 근데 그 맛이 변함없이 유지가 되고 또 언제 먹어도 그 감칠맛 절대 잊을 수 없게 만드는, 가격은 6,500원 정도 하고요. 아마 여러분들이 춘천에서 브라운 성어를 하신다고 하면 이 집은 아무래도 춘천에서 하룻밤 또 묵을 경우가 또 있어요. 또 이제 저녁이 되면 고기에 소주 한잔 생각나지 않으시겠어요? 신부읍 쪽에 위치한 그 태림갈비라고 하는 곳이 있습니다. 이 태림갈비가 제가 어머니가 하도 맛있다고 데려와 언제 가보자 해가지고 제가 설득을 당해서 갔는데 아니나 다를까 맛이 와 기가 막힙니다. 평생 먹어본 삼겹살 중에서 이 정도의 육즙이 가득한, 제가 손을 꼽자면 넘버원이었습니다. 이곳에 가셔서 맛이 없다면은 여러분들 저를 욕하셔도 됩니다. 태림갈비 추천드립니다. 네, 뭐 짜장면을 드시고 싶으시다면 온정이라는 데가 있어요. 이 온정이 이제 그 소형강 물줄기에서 살짝 올라오면 있는 위치에 있는데
이곳의 맛의 특징은 이제 수타면이고 뭐 수타면 뭐 어디 가나 다 먹을 수 있고 근데 여기에 특별히 감자가 강원도 감자가 들어가 있어요. 그 감자랑 같이 먹는 이 짜장면의 맛이 너무 좋고요. 짬뽕은 잘 모르겠더라고요. 짜장면이 맛있습니다. 짜장면 하면 춘천에 온정을 검색해서 가시면 되고 그리고 춘천에 그 감자밭이라는 데가 있어요. 전국적으로 되게 유명한 곳이 있는데 저는 감자밭은 너무 달아서 사실 저는 약간 좀 여러분들이 이제 하룻밤을 묵는 경우가 있어요. 춘천에 나름 호텔이라고 하는 데가 있습니다. 이 세종호텔이라고 하는 곳인데 그런데 이 호텔이 가격이 정말 저렴하다는 거예요. 보통 주말 가격이 한 7만원 정도? 유명한 특징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욕조에다가 물을 받으면 이곳의 물은 파란빛을 띕니다. 그래서 찾아봤어요. 이게 왜 파란색을 띠는 거야? 알고 봤더니 이 물이 지하수에서 끌어올리는 건데 아주 안반에서 깊은 곳에서 올라오기 때문에 그 물이 아주 파랗다고 합니다. 그런데다가 이 물로 샤워를 하면 진짜 뽀득뽀득해지더라고요. 샤워하면서 저녁에 또 소주 한 잔 딱 즐기면 아주 좋은 숙소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지금 여기가 이제 서양 육교 지나고 있습니다. 아 춘천이 지금 영하 6도 아주 날씨가 맑은데 저도 오늘 춘천에 오면서 이제 브라운상어 낚시를 할까 했는데 아 요즘엔 추운 게 너무 싫더라고요. 그래서 좀 날씨가 따뜻해지고 수온도 올라가고 하면 그때 한번 브라운상어를 들어가 볼까 합니다. 아무쪼록 춘천에 오시면은 제가 소개해드렸던 맛집 한번 가보시면 정말 좋은 추억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이상 플라이 푸나잇이었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